네. 정식으로 해적단을 결성하기도 전에 이미 해군지부 대령인 무쇠팔 모군을 쓰러뜨린 것을 시작으로 그 기세는 현재도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광대복이 1,500만 배리, 해적함대 제독 돈클리크 1,700만 배리, 인어해적단 송고톱 아론 2,000만 배리, 평균 현상금이 300만 배리에 불과한 동쪽 바다에서 이들은 모두 현상금이 1,000만 배리가 넘는 거물급 해적단입니다만 모두 꺾였습니다. 처음부터 현상금이 3,000만 배리나 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만 결코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악의 싹은 애초에 잘라버려서 그 세력이 확장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